청주 오송개발지가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무더기로 발견돼 개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결국 청주시와 개발 주체들이 60억 원을 내서 대체 서식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대규모 개발을 앞둔 청주 오송지역. 2년 전부터 멸종위기 2급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무더기로 발견되며 오송 2단지와 역세권 모두 보존 대책 없이는 개발이 어려운 상황. 청주시와 개발 주체들이 누가 얼마를 낼지 1년 넘게 진통을 벌인 끝에 60억 원을 모아 오송 1단지 주변에 청주 산남동과 비슷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환경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조합 사업을 진척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던 끝에 청주시는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19년까지 이곳의 금개구리 서식지를 복원해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발 예정지 내 금개구리와 맹꽁이는 포획해 이곳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통합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이제 영구적인 서식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큰 고비는 넘었지만 멸종 위기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유지와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대규모 개발과 환경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